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의 전영민입니다. 지금 제가 중동에서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자,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좀 보십시오. 거기는 그 다음째 여기 미역국 미역국 한번 보여 좀 드리겠습니다. 또다리 미역국입니다. 여러분들 자 또다리 미역국입니다. 자, 카메라를 좀 들고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많이 먹어요. 제가 지금 유튜브 팬분하고 같이 먹고 간장어시 사장하고 타겟미하고 그냥 먹고 있더라고 여기서 이게 안 되라고 뭐 이게 안 되라고 한 10만원 가까이 먹고 갔지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제가 또 다른 걸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고기 이름 다 읽었다. 고기 이름 다 읽었다. 여기 도다리가. 여러분들 도다리를 먹어보겠습니다. 선배입니다. 선배. 자,
성대는 안, 제가 약의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대 보고 날치락을 하는 사람을 더 있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날치는 하다가 성대가 잡힐 때가 있어요. 잡힐 때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해를 들지는 몰라서 많이 버리고 갑니다. 방패장이라든지 갯바위라든지. 그 애는 바로 해를 뜨지 말고 옆살로 바로 해를 뜨면 됩니다. 옆살로 뜨십니다. 오토바폰만 버리고 가는 사람들은 못 맞습니다. 아예 안 가져갈 것 같으면 바로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채널을 하다가 보니까 날씨 채널을 이렇게 제가 하고 이렇게 보면 뭐 등대라든지 갯바위라든지 이렇게 보면 참 옛날 비하면 날씨처럼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많이 깨끗해졌고 너무 보람이 좋더라고요. 뭐 옛날에는 조금 더 많이 끌고 갔는데 요새는 또 봉도 팔고 와가지고 봉도에다 담아가지고 그래도 또 집에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또 애를 먹이겠죠. 쓰레기 버리는 거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쓰레기나 여러분들의 집에 대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져가서 분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남북까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런 상품을 먹어볼까요? 제가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중에 메밀막국수로 한번 먹고 보도록. 요새 메밀막국수가 딱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저 또 그대로 가서 또 자주 촬영을 한다고 허락을 받고 그 메밀막국수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상하게 그 집에 사람들이 많았고요. 소문이 났을 때 그 집에 또 사람들 많겠죠. 그런데 그 메밀막국수가 8천원 한다고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메밀막국수가 8천원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완전 맛있어. 제가 낚시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 낚시 터에다가 어저께 아래 낚시 터에다 정리를 하나 주셨습니다. 오늘 영상 어저께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 영상을 달려주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도다리 위에 부분이거든요. 도다리 위에 부분인데 좀 이렇게 굉장히 맛있네요. 도다리 위에 참고 먹고 있습니다. 앉아 마세요. 앉아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아직까지 먹을 건 많습니다. 먹을 건 많은데 방송 좀 짧게 하기 위해서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